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술극장로의 통합총회가 해병대 이사단과 애기봉에서 2023년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 예장통합총회는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병대 조영수 사단장은 국가와 국민의 믿음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정혜성 학생이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우수콘텐츠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혜성 학생은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해아트센터가 오는 19일 올해 첫 번째 작품으로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작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 암흑기에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서민들에게 전파한 롤라드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탄불 시리아 고대 재단은 튀르키예 최초의 교회인 모르 에프렘 시리아 고대 정교회가 거의 완공돼 두 달 안에 문을 열 계획이라며 교회 개방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